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어두어 대표 사이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 대표가 뉴진스의 계약 해지권을 달라고 했고 이를 하이브가 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민 대표 측은 뉴진스 데뷔 과정에서 겪은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진스의 본격적인 컴백을 앞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민희진 어두어 대표가 하이브에 뉴진스의 전속 계약 해지권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민 대표 단독으로 뉴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하이브가 말하는 민 대표의 경영권 탈출 시도 일부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인데 당시 하이브는 해당 제안이 무리라며 거절했습니다. 민 대표 측은 뉴진스 데뷔 과정에서 겪은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 대표가 풋옵션 배수를 하이브의 30배로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이로써 3천억 원 가까운 돈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향후 보이그룹 제작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며 협상 우선순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올해 초 있던 주주간 계약 협상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는 것에 대해 민 대표 측은 진실을 왜곡한 짜깁기 여론전이라며 흑색 선전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반박에 대해 모든 사실관계는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명백히 가려질 것이라고 일축했고 박지원 하이브 대표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해당 사안을 감사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학의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기업이 성장하면서 중에 수직 계열화 현상이 일어났고 숨어있는 갈등이 불거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은 뮤지션들과 팬들이죠. 뉴진스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이브는 1분기 영업이익 72.6% 감소라는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전국 곳곳에 전세 사기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수도권 일대에서 10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검거된 인원만 총 110명이 넘는 대규모 조직으로 총책, 공인중개사, 부동산업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신입사원 교육에 사치까지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수한 주택만 428채에 이릅니다. 문승우 기자입니다. 9억 빌라는 매물 확보 시 특정 요일 전까지 업데이트. 근무 시 중요 사항 등이 상세히 적힌 사칙입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범죄 조직의 총책 A씨와 간부 등 1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적발된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업자 등을 포함하면 검거된 인원만 총 119명, 이 중 6명은 구속됐습니다. 유사 범행으로 이미 구속된 총책 A씨와 간부 등 6명에게는 범죄 집단 활동 등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20년 5월부터 22년 8월 사이 수도권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 428채를 매수하여 그중 임차인 7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이들은 친척과 지인을 동원해 조직을 세운 뒤 사장, 부장 등의 지휘체계와 사칙을 만드는 것은 물론 신입 직원 교육까지 하며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당이 설립한 업체의 사무실이 있던 곳인데요. 지금은 같은 건물에 입주한 카페 창고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 빌라와 오피스텔 중 매매와 전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매물을 찾고 전세보증금을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려 받으면서 매수했습니다. 경찰은 피해가 확인된 주택 75채를 몰수 보전하고 리베이트 수익금 4억 3천만 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한편 명의대여자 한 명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현재 수배 중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피해 사례가 계속되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하며 폭언하는 경우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게 됩니다.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위법 행위를 차단하고 기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방침인데요. 동시에 민원 대응 전문성도 강화해서 시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예림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 강서구의 한 주민센터. 민원인이 이사 비용을 달라며 공무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난동을 부립니다. 지난 3월에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온라인에 신상 정보가 공개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범정부 TF를 꾸려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정부는 민원 신청 수단별 차단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민원인이 전화로 욕설 등 폭언을 쏟아내도 그대로 듣고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통화를 끊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온라인 민원 창구를 통해 의도적으로 단시간에 대량의 민원을 신청한 경우 시스템 이용에 일시 제한도 걸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위법 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위법 행위에 대해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위법 행위는 매년 수만 건 넘게 발생해 지난 2022년에는 4만 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의 피해도 클 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들의 민원 처리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을 민원부서에 배치하는 등 민원 대응 전문성을 강화해 서비스 만족도도 높일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예리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시장의 예상대로 또 동결됐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6차례 연속 동결인데요. 역시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가 문제였습니다. 지난 1년간 물가는 어느 정도 완화됐지만 목표치인 2%대에 진입하기 위해선 갈 길이 멀다는 건데요. 다만 일부에서 제기한 금리 인상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5.25%에서 5.5%로 동결됐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6차례 연속입니다.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우리와의 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역대 최대인 현 2%포인트를 유지했습니다. 금리를 붙든 건 이번에도 물가였습니다. 지난 1년간 물가는 어느 정도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고 특히 목표치인 2%대에 진입하기 위해선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In recent months, inflation has shown a lack of further progress toward our 2% objective, and we remain highly attentive to inflation risks. 실제로 연준이 중시하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상승률은 지난달에도 예상치를 훌쩍 웃돌았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신중론이 확산하면서 올해 세 차례 금리를 인하하려던 연준의 기존 방침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선물 시장에서 올해 한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만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연준이 오히려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잿빛 전망까지 내놨지만 파월 의장은 선을 그었습니다. So I think it's unlikely that the next policy rate move will be a hike. I'd say it's unlikely. You know, our policy focus is really what I just mentioned, which is how long to keep policy restrictive. 현 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에 통화 정책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으로 파월 의장은 2%대 물가 목표를 달성했다는 확신을 얻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TV 정우윤입니다. 한미일 등 UN 50개 회원국이 성명에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할 새로운 독립기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폐지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사나 전문가 패널을 보완하기 위해서인데요. 북한을 두둔하는 러시아는 현 대북제재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앞으로 양측 간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이치동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사나 전문가 패널이 폐지된 다음 날 한국과 미국 그리고 48개 유엔 회원국이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북한의 제재 위반을 감시하고 조사할 독립적인 기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must now consider how to continue access to this kind of objective independent analysis. 앞서 러시아는 전문가 패널이 북한을 옥죄려는 서방 세계의 전위대 역할을 한다며 활동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따라 패널 임무가 종료됐습니다.
러시아가 한미일이 추진하는 대체 기구에 동의하거나 권위를 인정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현 대북 제재 체제 자체를 뒤집어 엎으려 하고 있습니다. Sanction resolution of UN Security Council a product of the heinous hostil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hat trample underfoot DPRK's sovereignty, right to development and existence. 비스로츠네 сохранение драконовских рестрикций заведомо обречено на провал и н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требованиям времени. 일부 대북 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소위 일몰 조치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북한의 대화를 위한 당근을 주자는 건데 이 경우 안보리 대북 제재가 공식적으로 무력화 수순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용인한다는 잘못된 신호까지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지난 15년간 대북 제재 감시에 CCTV 역할을 해온 전문가 패널 폐지가 대북 제재 시스템 자체를 두고 펼쳐질 한미일과 북러 양 진영 간 본격적인 대결 양상의 예고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